안녕하세요. 공들여파파입니다. 오늘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DIY 스피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에서 제조된 것도 있고 해외에서 직수입해가지고 한국의 판매자가 판매하실 제품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각각의 자세한 사항들은 자막으로 제가 최대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뭐 각각의 스피커에 대한 영상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. 아마 이 녀석은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조립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가의 오디오 아날라이저 기계를 가지고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뭐 페이즈라든지 그런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. 그거는 개인이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스피커들을 비교할 방법은 상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상대 비교. 객관적인 스피커의 음색, 음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죠. 오늘의 테스트 방법은 첫 번째, 외관, 모양 예뻐야 돼요. 두 번째, 실제로 음악을 틀어서 귀로 한번 들어보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그나마 상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응답 곡선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제일 저렴한 3,000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아마 이렇게 좀 올라갈 거예요. 이게 가장 비싼 건데.
정말 웅장하게 하이파이적인 요소가 막 어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시스템의 음악을 듣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항상 그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작은 방에서 조금 조그만 볼륨으로 조금 저음이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. 밤늦게 방에서 들을 때는. 참 우리는 이 주관적인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스피커로도 나름 만족하면서 음악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한 가지 이런 분들 있어요. 아니 그 돈이면은 뭐 기성품으로 된 거 좋은 걸 하나 사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궁상맞게 만들고 있냐.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 집에서 레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예, 레고 왜 합니까? 예, 만드는 재미로 하는 거죠.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해서 만들어볼 수 있는 DIY 키트 제품들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.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들의 파파였습니다.